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우리가 예상한 것 같다고는 전혀 다른 날씨가 우리 앞에 이렇게 귀하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에서 얘기되어진 내용하고는 상당히 다른 아주 화창한 날씨가 주어졌는데 우리 천복궁 식구 여러분들의 영적 기운이 이렇게 세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다른 말로 조금 얘기한다면 대단히 독한 그런 성품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하고는 어찌 보면은 붙어 있을래야 붙어 있을 수 없는 정말 하늘의 백성으로 천원의 운세를 가지고서 세상 앞에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비록 하루지만은 지난 돌아보면 2016년 한 해 우리가 활동해왔던 신앙길을 걸어왔던 그런 많은 곡절 있는 사연들을 같이 돌아보면서 또 그 보따리를 풀어놓고 편하게 말씀을 나누며 또 앞으로 이제 이 가을절기를 넘어서 내년 기원절 또 2020년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보다 더 참 의미 있고 대단히 참으로 아름답게 결실될 수 있도록 같이 화합하고 화동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길을 가면서 금번 천주성화 4주년을 통해서 화자가 되고 있는 것이 심정문화입니다. 그 심정문화의 첫 출발을 금번 성화 4주년을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통일가의 긴 역사를 놓고 보게 되면 늘 언제나 심정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부모님이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심정문화에 대한 출발의 장을 여신 적은 없습니다. 근본 천주성화 4주년을 통해서 문화의 혁명과 더불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니까 그동안 준비해왔던 하나는 크고 작은 우리의 문화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다시금 말 그대로 성화되어져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제가 되어져서 새롭게 새 순을 틔우고 줄기를 통해서 가지와 꽃과 열매를 맺어서 새 시대에 맞는 그런 변화된 이 지구성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부모님 양육을 중심하고 우리가 그런 기대와 그런 토대를 만들어 왔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정문화를 얘기하려면 영계를 모르고서는 안 된다. 근본 천주성화 4주년을 통해서 영계와 지상의 양기분이 하나 되어져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섬유적 정적 기대 가운데에서 참가정의 사유기대가 완성이 되어졌고 그 기대 위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하고서 천국의 정적 기대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그리고 이제 신종종 메시아를 통해서 행적으로 우리의 문화, 심정의 문화가 확산되어져 가는데 우리 축복가정, 신종족 메시아가 가는 곳은 바로 이렇게 지상과 천상이 함께하는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예비되었지만은 천상이 우리가 가는 곳을 어디든지 간에 밝은 햇빛으로 이렇게 딱 비춰주는 어둠이 있는 곳은 밝은 햇살을 그리고 아픔이 있는 곳은 편안함과 행복함을 눈물이 있는 곳은 그 눈물을 걷어내고 웃음이 싹트게끔 하는 그러한 시대를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신종족 메시아 입고로 심정문화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연기가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또 그런 신뢰를 가지고서 우리가 마음을 담고서 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못할 게 없습니다. 못 이룰 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한마음 체육대회, 특별히 원구 피스컵을 중심하고 이루었던 부모님의 그 정신을 상속받는 귀한 이 시간이 바로 이렇게 아주 서로가 화합하는 가운데 뭔가 세상이 다른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귀한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번 성화 축제를 통해서 이 성화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았습니다. 심정문화, 성화, 축제 이 두 부분이 우리가 가슴으로 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길에 어떻게 이것이 교회에 의미를 담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왔는데 딱 금번에 이 성화 축제라는 부모님이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깊게 들어가서 보게 되니까 죽음을 넘어서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이 성화 축제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세우신 선미적 전통의 한 기대이고 한 전통의 이 맥이라는 것을 깊게 느끼게 됐습니다. 아이를 잉태했을 때 부모가 어머니의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뭘 느낍니까? 빨리 이 지상에 나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아이들 뱃속에 있는 잉태된 아이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서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 달을 정말 조마조마하는 가운데에서 부부가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서 기다리죠. 영계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계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영계에 지금은 이제 참 아버님과 우리 축복 가정들과 그리고 선한 조상들이 영계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완성을 하고 인생을 잘 살다가 오기를 고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형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곳은 이제 영계가 협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이 지상생활에서 정말 귀하게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이 천국 실체 시대에 부모님 주신 이 성화 축제 이후에 앞으로 우리의 삶을 더 영화롭게 잘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생각하고 가슴으로 담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게 될 때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이지만 특별히 우리 청복궁 식구 여러분들에게는 대단히 거룩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보입니다. 그렇게 정해준 이 시간 속에서 서로가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서 이왕이면 더 많은 웃음과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행복을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올 때 어머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뭘 하냐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특히 10월 3일 이 개천절날 천복궁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한마음 원구 피스컵 체육대회를 합니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대단히 귀한 시간이 되겠구나. 나도 천복궁 식구들과 함께 한다라고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참 그만큼 정성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함께하는 바로 이 천복궁 이 귀한 하루의 원구 피스컵 체육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참 사랑의 본체가 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천일국 4년 천력 9월 3일 이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민족이 건국이 된 놀라운 역사 속에서
반만년 역사의 그 기틀과 기대 아래 하늘의 영수증 치는 그 심정적 기대를 가지고서 창국이 되어주고 더 나아가서 개천에 그 귀한 한 소명을 받고서 태생된 한반도의 기상을 가지고 출발되어진 역사가 이제 1900개 이상으로 귀결되어줄 수 있는 놀라운 시대를 맞이해서 참 부모님을 모시고서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5천만 동포가 더 나아가 7천만 남북한의 이 한민족이 오신 주님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전복궁의 우리 중심 식구들이 이 지상에 널려있는 통일가의 축복가정들과 식구들이 섭리의 제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5천년 역사를 넘어서 이제 천년만년 천국의 이상을 깊이 있고 정착시켜 나가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나라의 민족 이 한반도 땅을 놓고서 기도와 정성을 드리는 수많은 아들, 딸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 큰 사랑으로 당신의 말씀의 중심에서 내려주셨고 특별히 그 기대 위에서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이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귀한 하늘의 은총 가운데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천복궁에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축복가정들과 식구님들이 또 공직자와 목회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참 부모님 그 품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서 축제에 체육대회에 한마당의 장을 갖고자 합니다. 참 부모님의 그 심정이 함께 하시고 사랑이 함께 하시고 그 땀방울과 눈물자국이 더더욱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이 육체적 움직임과 영혼의 그 나눔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천국의 그 중심에 있는 천복궁 교회로서 성장과 발전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큰 사랑으로 오늘 하루 전체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니다. 전체를 당신 앞에 맡겨올 때에 축복 중심 가정 유경석의 이름으로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묶어서 감사드리며 보고 드려야 할 사람 나이다. 아주 예.